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또 새해가 오겠죠. 올해도 이 팬데믹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. 올해 크리스마스 때 그 여기 소식을 좀 잠깐 전해드리려고 그래요. 그 전에 촬영한 게 조금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해서 2021년도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방에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길이 생기는데 비치가 없어지고 사방 앞에 그 콘크리트 블록으로 돼가지고 여기 아시아 다이버 오기 전까지 그 중국 다이브샵이 있는데 송호부조의 바로 넘어서까지 그 길이 연결이 된대요. 그래서 사방 비치는 이제 비치가 없어져요. 그 콘크리트 블록 길이 생기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여기 알다시피 사방에 있는 그 클럽 중에 하나가 사방 디스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 이제 허물고 다시 2층으로 만든대요.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현재 그 주인이 인수를 해서 다시 가져가서 빌딩을 다시 2층까지 만들고 한국분한테 다시 세를 준다 그러더라고요. 뭐 그 소식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인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예나가 수두에 걸려가지고 또 원래 예나도 길거리에서 옮아가지고 우리도 몰랐는데 또 옆집에 마지 애기 알보스라고 있는데 알보스한테 옮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병원비도 줬는데 우리는 병원비는 뭐 다른 사람한테 받지 못해도 도의적인 옆집에 살면서 그거 같아서 뭐 조금 보태드렸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이 크리스마스에 언해피하게 지금 됐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이 마지막에 새해 오기 전에 뭐 같이 해가지고 그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내년에는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. 계속 굿TV 스쿠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새해에도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람이 좀 강한데 드론을 한번 날려볼게요. 사방에 그 꽃방길 있죠?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바람이 분데 지금 바람이 좀 있는데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. 드론이. 날씨는 엄청 좋아요. 지금 며칠 전에 여기서 촬영했을 때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와 싹
이제 추억이 돼버린 사방 디스코네. 오. 왈라 사방 디스코. 왈라. 왈라 나. 이거우맥 시라. 이거우맥 시라. 자, 이렇게 해서 드론 한번 날려봤는데 잘 보셨죠? 저는 다시 예나가 어떤지 집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약을 아침에 주고 왔는데 6시간마다 약을 먹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겠습니다. 오, 나이스 도. 이 친구가 지금 불 붙일 것 같은데. 아, 너 말고.